오늘은 영국 학교들의 코로나19에 따른 학기 운영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유학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유학센터 윤세연이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유학센터 이최영 실장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영국 중고등학교, 그리고 파운데이션 패스웨이 학교들,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세 섹터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는 대부분은 9월 대면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영국 상황이 예상보다는 좀더 빨리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함께 대면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이 세부적인 코로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파운데이션이나 대학교와 다르게 미성년들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세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9월 도착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학생들은 9월 달 도착하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체온 측정을 하게 되고 첫 1, 2주,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위크라고 하는 웰컴 위크는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입학했었을 때는 증상이 없다가도 학기 중간에 증상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숙사 내에 학생들이 자가격리를 할수 있는 메디컬 센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보딩스쿨들, 이제 중고등학교들은 겨울방학 때, 부활절 방학 때는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뭐,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영국에 들어갈 때 자가격리를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 방학 때도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기숙사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정부의 지침으로는 한반 최대 인원을 15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대부분은 10명 이하로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영국의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지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빨간 책자는요, 영국 보딩스쿨 연합체인 BSA, 그러니까 보딩스쿨 어소시에이션에서 만든 코로나19 안전 규칙인데요. 영국 학교의 교직원들과 그리고 학생들, 학교들이 지켜야 할 세부 지침에 대해서 안내 자료를 편찬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BSA라는 그 기관에서 발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영국 조기 학교들은 이런 지침만 따르면 되나요? 아니면 이 정부에서도 별도 지침을 학교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나요? 이 BSA가 만든 지침 자체가 영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 기준을 맞추면 정부 기준을 당연히 부합을 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아, 네, 맞습니다. 일단 영국 그 보딩스쿨들은 아시다시피 9월 입학만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스폼 컬리지 중에서는 일부 학교 중에서는 1월 입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입학 같은 경우는 A레벨 같은 경우나 영국 과정 중에 GCSE하고 A레벨이 가장 대표적인데 각 과정 모두 2년 과정이고 총 6턴 과정인데 1월 시작을 할 경우에는 5턴 과정으로 과정 자체가 짧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걱정을 하셔서 9월 입학을 1월로 미루려고 좀 계획을 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저희의 이제 고민은 그 9월부터 12월까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스스로 공부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뭐 학원을 다녀야 될지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 운영하는 그 A레벨, GCSE 학교들의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언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에 이어서
파운데이션, 그리고 편입과정, 그리고 마지막 석사 입학에 필요한 석사 예비과정인 프리마스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데이션 과정 인터내셔널 201 프리마스터는 우선은 9월 수업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UCL이나 킹스컬리지나 워릭, 소아스 등 대학 부설들은 1월 입학이 없고 9월 입학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 대학 부설로 파운데이션이나 프리마스터를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기존 계획대로 진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 부설이 아니고 대학하고 사립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예비과정 학교들은 1월 입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학교들 위주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온캠퍼스라는 곳이고, 온캠퍼스는 런던, 그리고 코벤트리, 그리고 레딩과 같은 이제 대학의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기관이고, 현재 온캠퍼스 기관은 9월 입학 시 100%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11월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게 학생한테 초이스 권한을 줬고요. 지금 원래는 그 얼리버드 장학금이라고 해서 디스카운트 장학금이 5월 30일이 마감일이었는데 지금 기한을 조금 더 연기시켜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고민할 시간, 학생들이 조금 더 늦게까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스터디 그룹인데요. 스터디 그룹은 더람 대학교, 셰필드 대학교, 서섹스 대학교도 있고 뭐 랑카스터, 뭐 서리 대학교, 뭐 로이 홀로웨이 대학교, 여러 대학교들 이제 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 이어원 프리마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는 만약 9월을 온라인 과정으로 개강을 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수업 온라인 수업을 들어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3주 이내 취소가 가능하고 그때 납부했던 비용 100% 환불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특약을 걸었고요. 지금 올해 9월 입학자 대상으로 최대 5,000파운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전혀 수수료 없이 100% 다 환불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카플란인데요. 카플란은 대표적인 파트너 대학교들이 뭐 브리스톨, 요크, 노팅엄, 글라스고, 리버풀 등 굉장히 좋은 러셀그룹 대학교들의 파트너인데요. 여기는 대면 수업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희망하면 온라인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9월 입학을 하시면서 대면 수업을 하시거나 온라인 수업을 하시거나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최대 2,200파운드 장학금이 가능해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11월 개강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일주일 들으시고 역시 이제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이제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할 때 취소가 가능하고 또 내년 1월으로 연기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아스나 워리, 유시, 킹스컬러지 같은 대학 부설 파운데이션 말고 그 외 파운데이션은 대부분 1월 시작이 가능한데요. 1월 시작으로 연기를 할 때는 꼭 염두를 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로 1월 시작을 할 경우 학부 지원할 때 유카스를 지원을 할 때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월 시작 같은 경우는 8월달 과정이 종료되기 때문에 9월 학기까지 시간 여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비자 시간이 조금 촉박하고 급행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장님, 네. 1월 입학할 때 타 네. 대학교 지원이 불리하다는 거는 왜 그렇죠? 그래서 영국 대학교 학부를 지원할 때는 유카스라는 시스템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유카스 기본 데드라인은 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1월 15일 이후에도 국제학생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자리가 남아있을 때만 심사가 진행이 되고 1월, 1월 시작을 한 학생들은 보통 2월, 3월 정도는 돼야 유카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상위권 대학교나 상위 전공 같은 경우는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또 학교마다 다른 게 파운데이션 과정에 따라서 다른 대학교를 지원하시는 대학교도 있지만
그 대학교로 이제 100% 진학을 하기 때문에 타 대학교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1월 입학을 하셔도 크게 뭐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도 입학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인문사회 전공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이제 실험이 있는 이공계라던가 실습이 들어가는 예술 전공은 입학 온라인 수업으로는 약간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온캠퍼스 같은 경우도 코벤트리 아트앤 디자인 파운데이션은 9월 온라인 수업은 대강하지 않고 11월 면 수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파운데이션과 영국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영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셔서 국내에서 파운데이션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영국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크게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대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는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대학교들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높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UCL이나 뭐 킹스 컬리지, 워릭, 뭐 소아스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영국의 훨씬 더 좀 상위권 대학교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국내 파운데이션에서는 그런 대학교로 입학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목표하는 대학교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대학 학사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학사과정과 그 석사과정에 입학이 앞서서 만약에 본인이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할 경우, IELTS 점수가 부족할 경우 사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프리세션이라는 과정인데, 원래는 프리세션 과정을 신청을 하려면 비자 신청도 해야 되고 현지 가서 들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IELTS 성적표도 6회에 배워야지 인정되는 학교가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리세션 과정이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비자가 필요 없다 보니까 IELTS가 일반 IELTS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IELTS 시험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IELTS 외에 다른 영어 시험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프리세셔널 뿐만 아니고 그 대학교, 대학원 입학하는 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학교 자체의 영어 시험으로 입학이 가능한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혼자 지원을 하셔서 입학 허가를 기다리고 계신데 영어 점수가 없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다른 영어 시험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학교에서도 새로운 발표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 석사 과정은 원래 9월에 과정이 있었는데 10월로 입학을 변경한 학교들도 있고, 1월 과정으로 아예 변경 연기를 한 학교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오퍼를 갖고 있는데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지원 예정이거나 이런 좀 불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과정, 그 대학교에 맞는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대학교들, 대학원들의 수업 방식과 개강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일 먼저 캠브리지 대학교는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우선 1년 내내 렉처를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 렉처라는 거는 큰 강의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듣는 강의를 뜻하는데요. 사실 뭐 대학교 학사 과정이든 석사 과정이든 렉처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렉처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세미나나 교수님과의 1대1 튜토리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액티비티는 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캠브리지 대학교는 1년 내내 렉처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대학교들은 첫 번째 텀 정도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장님, 캠브리지 대학이 지금 렉처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발표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 말고 다른 학교들도 지금 하나씩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첫째로 네. 개강일을 9월에서 10월로 연기를 한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브리스톨, 엑시터, 뉴카스 그리고 런던 예술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지금 추세를 봐서는 이런 학교들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학사랑 석사랑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메일을 받은 대학교가 셰필드 대학교인데 학사 과정은 9월에 그대로 개강을 하는데 석사 과정은 10월 말로 개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허가 받은 분들한테 다 이메일로 보내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오는 이메일을 잘 체크하시고 학교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일을 10월로 연기를 한 학교들도 있지만 아예 1월 입학이 가능한 석사로 신규 개설을 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러프버러, 엑시터, QUB, 리즈 대학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원래 1월 입학 석사 과정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9월에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즈 대학교는 일부 석사 과정은 9월 입학을 안 하고 1월로 아예 연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한 학과가 1월 입학하는지 9월 입학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시작하거나 10월만 시작하는 학교도 있지만 10월하고 1월 둘 다 개설하는 학교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선호하는 시작일로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대학교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학교는 미정이거나 근데 지금 발표한 대학교들은 거의 다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온라인 수업하고 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그 강의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가능한 세미나나 교수님과의 원투원 튜토리얼은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Universities UK라고 영국 대학교들 총연합회가 있어요. 여기 웹사이트를 오늘 확인한 건데 이제 기사는 이틀 전 기사예요. 97%의 대학교들이 가을 대면 수업 및 액티비티를 제공하겠다고 확인했고요. 95%가 온라인 대면 수업을 병행하겠다. 5%만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2개 대학교가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대학교에 확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본인이 진학하시려는 대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구글에서 그냥 대학교 이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COVID-19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리즈 유니버시티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지원하신 분께는 다 이메일로 안내가 됐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한번 보시면 네, 엑시터 대학교 사이트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보시면 엑시터 대학교 코로나 바이러스 인포메이션 앤 어드바이스라고 해가지고 페이지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네, 프로스펙티브 스튜던트 그러니까 입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월 1일 날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건데 매번 업데이트가 되니까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이메일도 있지만 학교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입학 허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년으로 입학으로 연기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본인 과정이 1월 과정이 개설돼 있다고 하면 1월 입학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을 보니까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난 건 아니지만 한 20% 정도는 내년으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한 7, 80% 학생분들은 그래도 계획하신 대로 올해 진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공별로도 차이가 있고 학위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석사보다는 파운데이션 학사과정 분들이 이제 계획대로 진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그 학교들에서
온라인으로 네. 그 과정을 할 경우 학비를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거나 이런 제도는 따로 없나요? 아쉽게도 정규 과정에 대한 학비 할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프리세셔널을 할 때 프리세셔널 학비가 약간 할인되거나 아니면 프리세셔널을 했을 때 본 과정에 대해서 약간 학비 할인이 있는 요크 대학교의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온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는 결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올해 숙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네. 내가 기숙사는 등록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할 경우에 대한 가지 못했을 경우 그러면 내가 계약한 기간만큼 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에는 그게 다 이제 환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한 3월쯤에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학기 정도 기숙사를 비운 건데 사설 기숙사는 좀 그런 환불이 어려웠지만 대학 부설의 경우에는 학비, 그러니까 기숙사비 환불을 대부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선은 기숙사를 지금 신청을 해라. 왜냐하면 기숙사 신청하는 거는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지금 배정되는 게 아니라 보통 한두 달 정도 후에 기숙사 배정이 되면서 이 기숙사로 본인이 들어가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그 기숙사로 들어가겠다면 그때 이제 일정 비용의 디파짓을 내면서 오퍼 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지원은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설 기숙사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저 살펴봤었는데 좀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제공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사설 네. 기숙사 중에서도 코로나 네, 맞아요. 바이러스 특혜라고 해서 만약에 네. 기숙사 등록을 하고 디파짓을 납부했는데 네. 만약 코로나 때문에 등록하지 네. 못할 경우는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특약을 네. 거는 이제 사설 기숙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네. 기숙사를 신청하시기 전에 그런 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비자입니다. 비자. 중요한 가장 어떤 마무리죠. 중요하거나 아니면 가장 궁금하실 파트일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영국 비자 접수 자체가 중단됐었는데 비자 센터가 9월 20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고 공지를 했고요. 네. 그래서 네네. 아직 이제 학교들도 이에 맞춰서 비자 레터 파스 발급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올해 입학을 앞둔 학생이라고 하면 미리 결핵 검사와 통장 준비, 잔고 준비는 미리 지금부터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핵 검사는 6개월간 유효하니까 올해 9월에 가시든 올해 1월 가시든 지금부터 받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장에 1년치 학비하고 9개월 생활비 필요하잖아요. 비자 신청하기 한 달 전부터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통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 학생도 오늘 처음으로 올해 9월달 가시는 분 비자 신청서를 작성했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비자 신청서 작성으로 바빠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핵 검사는 보건소에서 해도 되나요? 아니요. 결핵 검사는 영국 이민 한국이 인정한 병원이 세브란스 하나예요. 세브란스는 서울 그 강남과 신촌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서 받는 결핵 검사증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필수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은 고객도 있으시고 그리고 동반 가족이나 본인이 학업하실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 정확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한테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셨듯이 생활비 기준이 런던하고 지방하고 다르고 이제 동반 가족을 할 때 그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비자를 도와드리는데. 특히 저희가 파트너로 하고 있는 대학교들로 가시는 경우 그러니까 혼자 지원하셨는데 비자만 도움을 받고 싶으실 때 저희 협력 대학교로 가신다면 무료로 비자 대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무료 비자 대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인가요? 네, 네. 35만 원에. 동반 비자는 이제 추가 가족분들 당 네. 15만입니다. 다른 곳보다 저렴해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정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PSW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으로서 영국에서 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업 종료일로부터 비자 기간이 4개월부터 6개월 정도만 더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9월에 졸업한다라고 하면은 10, 11, 12, 1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나 내년 3월까지만 비자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하면 현지에서 이제 워킹 비자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비자 스킴이 나왔죠. 그러니까 옛날에 PSW라고 하고 이제 지금은 New Graduate Route라고 하는데 2021년 그러니까 내년 대학교 졸업생들부터 최대 2년간 굳이 갈 수 있는 비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자가 사실 있고 없고가 취업할 때 정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한국 학생이 그러니까 영국 학생이랑 취업을 같이 했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미 비자를 갖고 있는 영국 학생을 더 선호하기 마련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PSW 비자를 받는다고 하면 영국 학생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리고 그 외 논 EU 학생이랑도 다 동일한 자격 요건을 해서 비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좋은 제도입니다. 네, 네, 엄청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점점 이민자들을 막는 추세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더 그렇기도 해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기회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영국은 브렉시트로 예전에는 EU 졸업생들은 그냥 영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EU 국가의 졸업생들하고 넌 EU 졸업생들하고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기회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PSW New Graduate Route도 코로나와 전혀 무관하게 기존 계획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이 온라인하고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위를 하더라도 이 PSW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전혀 무관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영국에 최소한 내년 4월 6일까지는 들어가서 한 학기는 영국에서 학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인데요. 사실 저는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은 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9월 최소한 내년 1월에는 영국에 들어가실 거라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학기 3학기 때 영국에 꼭 남아서 수업을 하셔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PSW는 아직 조금 정부 공지를 지켜봐야 하지만 PSW는 졸업하고 1년 이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챙겨 그 기한도 잊지 말고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를 하자면 이 영상을 찍은 저희 영국역 센터는 2006년에 처음 생겼고요. 지금 이제 14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입학생들 633건 합격을 했고요. 30여 곳의 영국 대학교들의 공식 에이전시로서 학생들을 리크루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문화원 시험을 4차례 1위를 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고 보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에게 다시 연락주세요. 네, 연락은 편하시게 전화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상담신청 남겨주셔도 되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그 유튜브 지금 동영상 상에 댓글로도 문의가 가능하세요. 편하신 방법으로 쉽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